국민동의 청원을 하셨죠? 네.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? 제가 이 피해자가 되고 보니 너무 분하고 좀 억울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현재 시대도 변한 만큼 이 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희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게 돼서 올해 생긴 그 국회 청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.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 청원입니다. 10만 명 입법 청원인데요. 청와대에 그 우리가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거기는 네이버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걸 넣으면 되는데요. 이 입법 청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공인 인증까지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정말 입법 청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.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저희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. 네네. 그거랑 별개로 따로 이제 양육비 재판도 별개로 또 진행 중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치는 거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네. 순전히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이런 비슷한 그렇죠.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그런 공익적의 어떤 생각에서 구 호인 씨가 이 일에 나선 거지 개인적으로 뭐 자신이 저 상속을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네. 사적인 이유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금 사회적 울림이 큰 상태입니다. 그렇죠. 네. 예. 이렇게 소급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다음 사건이 터졌을 때도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용기 내서 소리를 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왕 제가 시작하게 된 겸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